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에게 싸움의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을 이겨낼 투쟁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1인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조용하게 명절 지내시는데 소란스럽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1인 시위를 한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격려하고 힘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못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바꿔달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온 지 한두 달 전이 아니에요. 벌써 오래됐는데 점점 더 나빠지고 있으니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권 가만 놔둬도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희망이 없게 만든 이 정권 우리가 심판해야 합니다. 만나는 분마다 우리 자유한국당 힘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자유한국파 함께합시다. 우리 시장 경제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뢰하는 우리 모든 자유파 세력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지금 자리에도 다른 정당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사회단체도 많이 와 계십니다. 잠깐 모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뜻은 같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정권 우리가 물리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의도적입니다. 그냥 임명한 게 아니에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유시장 경제도 무너뜨리고 또 안보도 무너뜨리는데 이제 법치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세워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먹 쥐고 나온 것이죠. 문재인 반드시 끌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법치를 지켜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조국 임명은 이것은 한 장관의 임명이 아닙니다. 이 정권이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 그냥 놔두겠습니까? 반드시 끌어내야 되죠? 예! 그리고 이런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겨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50여 차례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 우리 시장 경제 살려달라. 이렇게 하면 시장 경제 살 수 있다. 민생이 살 수 있다. 또 안보를 지켜달라.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제가 50번 얘기했어요. 한 번 내가 청와대에서 대통령 만나자 조건 없다 다 만나자 이거 하나 들은 거 외에 나머지는 하나도 듣질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불통 정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라는 정권입니다. 지멋대로라는 정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독재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지멋대로 정권 아닙니까?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말로 할 때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기 위해서 모이셨죠? 예! 이제부터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함께 싸웁시다. 오늘 조국 사퇴 국민운동본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다 서명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1,000명씩을 한번 서명을 받아보세요. 그럼 여기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여기 한 3,000명 계시는데 여러분 1,000명씩 하시면 얼마가 돼요? 300만 명 금방 되죠? 이번 주 안으로 300만 명 만들어 봅시다. 우리 못하겠습니까? 저도 100만 명 모아볼게요. 여러분 우리 같이 정말 이거 이 정부의 본때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만 명으로 이 정부에게 국민의 마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 박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뿐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구체적으로 행동해 나가야 합니다. 이 서명운동은 이제 이 자체도 출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 온몸으로 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이 정권이 자유민주시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 국가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의 10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자유파송파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여기 많이 와 계세요. 우리가 싸우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는 것입니다. 끝장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저와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싸워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모든 걸 걸고 할 텐데 여러분 이 싸움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규탄해 봅시다. 문재인은 사죄하고 조국은 사퇴하라. 지켜냅시다 여러분. 예, 홍대현 당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